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올려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온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감정에다 기초를 둡니다. 환경에다 기초를 둡니다. 감정 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늘 변합니다.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감정이 변하면 교회를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고민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인 감정이나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감정이나 환경입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